하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연왕호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에 오징어 무슨 게임이라고 영화가 나왔나 봐요. 제가 이제 그걸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식상한 거예요. 대다수의 한국 사람은요, 그렇게 이렇게 노름하지도 않고 또 불합리한 행동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요. 뭐 노름도 하지도 않고요. 남의 돈 함부로 꾸지도 않고요. 그렇게 산다고요. 정상적으로. 근데 왜 영화에서 왜 아직도 오 마이 갓.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영화에서 옛날 쌍팔년도 그런 걸왜 영화에서 난 보여주는지 이해가 안 가. 그거 애들 보면 쇼킹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넉넉하게. 그리고 폭력이라는 걸 몰라요. 집에서도요, 아들, 이거 했어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문 열을 때도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시대의 애들이에요. 근데 무슨 제가 오징어 해가지고 오늘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저속한 거예요. 그건요, 60년대, 진짜 70년대 쌍팔년도예요. 그 요즘 애들 보면 놀래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상업적이긴 하나 그게 지금 2000년생, 2002년생 이 신세대인 애들 넉넉하게 합리적으로 가정교육 똑바로 받고 그런 애들은 헛짓거리 한 것도 없고 도박이나 게임이나 무슨 돈 빌리고 뭐 그런 거 하지도 않는 애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시면요, 얘네들요, 놀래요. 저도 놀래요. 저도 그런 거본 적이 없어요.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적용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일하고 근로의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떼거진데, 왜 그런 영화에 1%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왜 봐야 되나요? 쇼킹. 쇼킹. 그리고 영화고 제작의 자유이긴 하나, 그거는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 애들 어떤데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요. 걔네들은요, 딱 원칙을 지키고요. 정직하고요. 모범적이고요. 나쁜 행동하지도 않고요. 누가 나쁜 짓 해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사람들, 젊은이들은요,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구라치고 야롭 가는 세대는 옛날 60년대, 70년대 그 세대지 지금 세대 애들은 그런 게 없다고요. 걔네들은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공부하고 부모의 가르침 속에 보호 속에 올바르게 산 애들이라고. 왜 그런 애들한테 왜 이런 오징어 게임 뭘 가르치려고요? 범죄를 가르치려고 하나요? 제가요, 하도 오징어 게임, 우리 아들도 그 얘기, 내 오징어 게임 보려는데요, 진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많고, 정말, 정말 해피한 긍정의 문화의 영화들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영화도 많고, 4차 혁명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 이런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그런 쓰레기 같은 걸왜 봐야 되나요? 그걸 왜 애들한테 인지를 시키나요? 그렇게 나쁜 거는 애들이 몰라도 돼요. 좋은 것만 알아도 갈 길이 멀어요. 아니, 아이들이 반듯하게 올바르게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가는데, 아니, 몰랐던 그 세대, 쌍팔년도 그 세대 그 문화를 애들한테 왜 가르쳐요? 지금 문화에서 애들은 코끌리트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교육받고 있는 애들에게 왜 나쁜 걸 인식을 왜 주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긍정을 심어주고 지금 사는 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에게 괜찮다. 아, 오케이. 지금부터 배우면 돼. 이렇게 긍정의 그런 선진 문화를 가르치고 선진의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심어줘도 시간이 없어 뒤지겠는데 왜 그런 구닥다리 같은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지. No, thank you. 실망스러워요. 그런 걸 아이들 위해 나쁜 걸왜 봐야 되나요? 그걸 모르는 애들이 그거 볼때 쇼킹한 거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요, 몰라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쇼킹해가지고 저도 멘탈 깨져가지고 머리까지 깎고 그랬는데,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발 좋은 일에, 우리 이렇게 이쁜 아이들에게, 백지 같은 그 애들에게 좋은 걸 심어주고, 좋은 물감을 들여주셔야지, 나쁜 거. 그런 거 들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그런 나쁜 문화를 알지도 못해요. 저도 모르고 살았어, 50평생.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겠나요? 50평생 산 나도 오마이 갓인데 애들은 어떻겠나요? 상업적으로 애들 이용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소비야, 합리적인. 거래는 가능하나, 굴하나, 남에게 등치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나쁜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득을 창출하시면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다 그게 자신의 업으로 다 자식들에 가요. 하늘을 보고 있다고요. 정직하게 사세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불화치세요. 투명화 되는데. 애들에서 똑똑하다고요. 근데 왜 나이든 올드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쁜 거를 애들에게 뿌리고 있냐고요. 그리고 왜 막말하냐는 거예요. 제가 당해봐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범죄예요. 본인들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요? 그 자식 세대에 구성원들이요, 다이 사회의 일원이고, 다 같이 가야 될 세대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펼칠 수 있는 그들이에요. 제발 구닥다리 짓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그 소소한 돈몇 푼에 애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면요, 본인은 선물 받아요. 진짜. 빠이빠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년왕후였고요. 저는 우리 두 부모들을 통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인정했고, 그리고 반성을 하고 제가
변화해서 우리 애들의 입장을 다 이해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애들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본인들이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세요. 자식은 무슨 죄인데요?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전 그건 명확하게 생각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시겠죠? 그게 결국에는 내 인생의 노후의 표현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귀를 알아들으시나요? 순간에 쾌락, 안락 추구하다가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고난당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자식의 필요를 생각하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그게 본인의 노후의 행복지수의 업이에요. 아시겠죠? 감히 말씀드려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나요? 자식 다 탕진하는데. 진짜 속상해요. 그리고요, 본인들이 무식하면서요, 지혜로운 이의 생각이 본인 뜻에 맞지 않다고요, 무시하고 또라이 취급하지 마세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문자 써. 오마이갓. 오케이. 소소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으시려면요. 첫째,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끔 지금 교육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노후가 행복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이렇게 하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Are you understan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왕 힐링 컨설팅 대표 강경욱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컨설팅 차렸는 줄 아세요? 그만큼 배우고 현장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레가또 고자이마스. 지금요, 넷플릭스 보셔야 되고요. 넷플릭스 보면 영어 공부 그냥 되고요. 유플러스 강의 들으면요, 심리학적인 거다 나와요. 좀 배우세요. 무식한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무지도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레가또 고자이마스. 짜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요. 바이바이.